안녕하세요, 만짱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에서 새롭게 출시된 게이밍 무선 이어폰 해머헤드 2 와이어리스 크로마 버전과 해머헤드 2 와이어리스 X 버전,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두 제품은요, 이전 제품 대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2세대 제품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크로마 버전과 X 버전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케이스를 보면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제품 크기는 동일한데요, 플라스틱 재질의 무광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오픈해보면 힌지 방식도 동일하면서 꽤나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열고 닫을 때 찰진 소리가 납니다. 이어버드의 경우는 무광톤이 아닌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어버드의 타입이 전혀 다릅니다. 크로마 버전은 커널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X버전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어버드의 타입은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차음성이 좋은 커널형을 선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커널형의 착용감, 이질감이 불편해서 오픈형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착용을 해보면 X버전은 오픈형 특성상 조금 걸쳐있는 듯한 어떤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마 버전은 확실히 커널형의 특성상 착용을 했을 때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X버전은요, 착용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픈형이지만 별도의 전용 이어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전용 이어팁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착용했을 때 모습을 보면 레이저의 갬성, 화려한 RGB 크로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무선 이어폰에서 화려한 RGB 크로마와 녹색 LED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용 앱을 통해서 조명은 완전히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두 제품의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인데요, 당연히 상위 모델인 크로마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X버전에서는 두 기능 모두 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는 버즈2와 비교를 했을 때 대략 한 50%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주변 소리 듣기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울림 현상이나 왜곡 현상은 크지 않는 반면에, 대신에 주변 소리 듣기의 볼륨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 소리 듣기를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두 제품의 배터리 타임은 크로마 버전은 노이즈 캔슬링과 조명을 모두 사용을 했을 때 1회 완충으로 최대 4시간,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하게 되면 최대 20시간, 노이즈 캔슬링과 조명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회 완충으로 최대 6시간,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하게 되면 최대 3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X버전은 1회 완충으로 최대 6시간,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하게 되면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배터리 성능은 무난합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에서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무선 충전의 경우는 두 제품 모두 다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멀티포인트 페어링과 멀티페어링 역시 두 제품 모두 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작 방식은 두 제품 모두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터치 반응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고요, 전용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 맞게 터치 조작 변경도 가능했습니다. 연결 방식의 경우는 두 제품 모두 다 블루투스 5.2를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하는 코덱의 경우는 SBC와 AAC를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두 제품 드라이버 유닛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크로마 버전의 경우는 10mm, X버전의 경우는 13mm의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가 돼서 오히려 X버전에 더 큰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가 됐습니다. 특별히 두 제품은 게이밍 무선 이어폰답게 60ms의 로우 레이턴시 게이밍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요,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분명한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하실 때는 거의 필수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두 제품의 음질을 얘기를 해보면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릴 듯 합니다. 우선 음색을 얘기를 해보면 중저음 위주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음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저음부에서도 단단하면서도 묵직하게 때려주는 이런 시원시원한 타격감에서는 살짝 2%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장르에 따라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한데요. 중고음의 경우는 맑고 깨끗하면서도 탁 트인 중고음이 아니라 무언가 살짝 가로막힌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으면서 해상력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X버전의 경우는 오픈형 특성답게 음원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크로마 버전 대비 중저음이 상대적으로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제품 중에서는 확실히 크로마 버전의 음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다 음악 감상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레이저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제품은 게이밍 무선 이어폰답게 60ms의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나 영화 감상에서는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감상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음질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번 제품 사용을 해보면요, 재질 특성상 쉽게 오염이 되는 문제와 함께 케이스에서 이어버드를 뺄 때 이어버드가 쉽게 미끄러지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어버드 빼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에 가격의 경우도 금일 기준 크로마 버전은 169,000원, X버전의 경우는 99,000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저렴한 편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10만원대 제품에서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전용 앱 무선 충전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10만원대 제품들 음질을 들어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음질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우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제품은 정말로 레이저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이 가격대에서는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